네, 먼저 명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명패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금종례 귀하를 DBS 동화방송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30일 DBS 동화방송 대표이사 박근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DBS 동화방송 취임식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유진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BS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정직하고 진실한 방송을 지향하며 밝은 사회를 건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지가 16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갖 시련 속에서 DBS 동화방송 깃발 아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가시밭길을 걸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꽃길도 걸어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력에 우리 금종례 회장님 취임식과 함께 이 촉장을 받으신 분들에게 방송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그러한 우중에도 불구하고 동화방송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정말 보석처럼 빛내주시는 내외빈 분들과 오늘 오후 2시에 공교롭게도 국회에서는 본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님들 또 지방자치 단체 시장 군수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마음은 이곳에 와서 계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못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신 몸은 오지 못했지만 저희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우리 또 박진 장관님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따 소개도 있겠지만 축전과 또 축하 하한과 또 제게 개인적인 편지로 이렇게 많은 축하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 아시는 월드옥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에 제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외국에 50명의 교수들과 한국에 50명의 교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많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봉사자로 그리고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제가 친구로
그리고 현재는 대학에서 교수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제게는 꿈 넘어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칠 줄 모르는 꿈을 꾸는 꿈쟁이입니다. 그런데요, 꿈을 꾸는 데는 자본이 들지 않더라고요. 요즘 경제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정말 살기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딴 거 살 때만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는지. 꿈을 꾸는 데는 영토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비록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 화성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꿈의 영토를 엄청 크게 살았거든요. 근데 10원도 들지 않았어요. 생각만 제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꿈 넘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오늘날 제게는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또 다른 꿈을, 내가 나이가 몇이야? 우리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아까 제자가, 그죠? 김호교 의원이 제자 담임 선생님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꿈의 영토를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 꿈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활용해야 할 그런 꿈의 영토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DBS 동화방송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을 넘어서 저는 세계를 향해서 넘어갈 겁니다. 많은 세계의 우리 한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가 돈이 되는, 그래서 여기 우리 효 운동본부 효도회에서도 오셨는데요. 저는 콘텐츠를 돈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국 동화방송 DBS가 대한민국의 가장 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방송으로 제가 반드시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 역량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이 닿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취임과 함께 약속을 드리고요. 더욱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가 모두가 기자가 되는, 그리고 어린이들이 기자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주부들도 기자가 될 수 있는, 또 방송인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가 제게는 있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 모 신문사에 주부 기자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주부 기자가 잘 돼서 지금 성공한 CEO가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목말라 하는 것들, 열망, 꿈, 열정, 금종리의 꿈들이 오늘 저를 DBS 동화방송 회장으로 우뚝 서게 해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DBS 동화방송 박근출 대표 이사님과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사님들의 배려와 격려로 오늘의 DBS 동화방송 회장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DBS 동화방송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송입니다. 현재 지금은 유수의 방송, 그 다음에 종편 방송,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리스타트, 다시 동화방송은 시작될 것입니다. 전국의 8개의 본사와 10개의 방송국이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DBS 동화방송이 될 것입니다. 리스타는 동화방송은요, 여러분 제가 취임사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정직한 방송, 함께 생각하는 방송, 함께 참여하는 방송, 지적인 방송,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생각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선포 영상에서 제게 갑자기 집행부에서, 방송국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취임사에 넣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철학이 있고요. 저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사명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로 보고 선글라스처럼 안경에 노란색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노랗더라고요. 파란색을 끼고 모두 파래요. 그러나 진리는 하늘은 파란색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시사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르게 세상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사명하고 청사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요, 바르게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허튼 소리를 잘 듣기 싫어하고요. 남의 흉보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아예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철학과도 같은 시사명, 세상을 밝게 보고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듣는 그러한 제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서 TBS 동화방송을 운영하는데 저는 드림돌이 될 것이고 그 시사명과 청사총이 저희의 새로운 에너지가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또 제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기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날그날 변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비가 온다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눈이 온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물론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를 다 맡기고 금종리의 회장 취임을 위해서 먼 곳까지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제 인생에, 제 평생에 정말 고마움 잊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더욱더 고마운 것은 저 멀리 강원도 강릉에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는 비 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정말 눈물이 나도록 연세도 연로하신데 저의 선배님 우리 여성 공문단에 두 분이 오셨어요. 저기 강릉에서. 여러분 강릉에서 오신 분 또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저 춘천에서도 오셨습니다. 춘천.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한 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평생 잊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저에게 녹아주시면 제가 잘 배우고 익혀서 열심히 머지않은 날의 동화방송 TBS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금종리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종리 회장님께서는 지난 6대 그리고 8대 도의원을 역임하셨고 경기도와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금종리 회장님께서 오늘 제2대 최장에 취임하신다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십 년간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정치의 갈등, 빈부격차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갈등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화방송이 정론 지킬의 자세로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중심에 오늘 취임하시는 금종리 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금종리 회장님의 취임식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동화방송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또 2020년 12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출 TV에서 대표 회장님을 모시고 또 더더나 국회 그 이채은 아나운서 박수 좀 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을 올려주었었고 또 감사하게 우리 대표 박근출 대표 회장님 감사드리는 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드립니다. 영국에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튼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부자 공부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열정, 패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산을 품평할 때 이렇게 품평을 했습니다. 금강산은 빼어났지만은 장엄하지 못하다. 지리산은 장엄하지만은 빼어나지 못했다. 구월산은 장엄하지도 못하고 빼어나지도 못했다. 그런데 묘향산은 장엄하면서도 빼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금정리 회장님은 묘향산 같은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저와 같이 시를 쓰는 청취문단의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우택 의원입니다. 리스타트 DBS 동화방송 금종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6년 설립 이래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주신 DBS 동화방송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취임하는 김종래 회장은 국민의힘 중앙여성고문단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재정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언론과 정치, 행정 등 다방면의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지도자이십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6대, 8대 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역임하시면서 싸워온 언론에 대한 이해와 정무감각, 따뜻한 여성의 리더십이 DBS 동화방송을 공정한 방송, 소통하는 언론으로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문화의 지평을 새롭게 써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금종래 회장의 취임과 DBS 동화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하면서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사을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DBS 동화방송 금종래 회장님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화방송 직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어느 때보다 신속 정확하고 높은 가치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DBS 동화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 새로 취임하신 금종래 회장님과 함께 노력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된 정보와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언론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7대, 19대 국회의원 출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입니다. DBS 동화방송 금종래 회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종래 회장님 그동안 교수로, 사회활동가로, 그리고 풀뿌리 광역의원으로, 심지어 시인으로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 경험을 쌓으셨는데요. 이번에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언론 미디어계에 진출하시는 만큼 DBS 동화방송이 더욱 국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사랑받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DBS 동화방송 금종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금종래 회장님은 경기도의회 및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재정위원장, 한경대 산학협력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훌륭한 여성 리더이십니다. DBS 동화방송이 급변한 언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금종래 회장님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의 영향력이 무엇보다 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이 가진 힘의 무게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원칙과 올바른 보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종래 회장님의 친구와 함께 더욱 발전한 DBS 동화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 윤상현 DBS 동화방송 취임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입니다. 먼저 DBS 동화방송 금종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DBS 동화방송은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중심의 언론 실현을 추구해 왔습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DBS 동화방송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동화방송의 금종래 회장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나날이 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많은 소식을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 화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화방송이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금종래 회장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 또 많은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녹여내서 동화방송 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금종래 회장과 함께하는 동화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김호영입니다. 먼저 DBS 동화방송에 새롭게 취임하신 금종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DBS 동화방송은 2006년 인터넷을 통한 언론으로 시작한 이래 다양한 네티즌의 욕구와 언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대표 인터넷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금종래 회장님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이 디지털 중심으로의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진일보한 방송으로의 도약을 기대케 합니다. 특히 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어른으로서 미래를 헤쳐나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나침판 역할을 해주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연인들의 이야기를 부른 가수 임수정입니다. 제가 평소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금종래 의원님께서 DBS 동화방송 회장님 취임식을 하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축하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드릴 수 있음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사랑합니다. 아, DBS 동화방송 화이팅! 그리고 우리 금종래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이 비가 오게 되면은 학원이 너무 일찍 굴러 들어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역시 오늘 새로 출마하는 우리 금종래 회장님 그리고 화성시에 큰 축복과 영감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큰 축복과 환호를 받으면서 오늘 방송에 취임하신 우리 금종래 여러분이 사랑하는 금종래 회장님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우중의 날씨도 불구하시고 우리 금종래 회장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을 사랑하고 지켜오고 계시는 많은 화성의 지도자 여러분들, 또 문화예술인 여러분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우리 금종래 회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화성에 저렇게 걸쭉한 이렇게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구나 하면서 저는 평소에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저도 또 선배 의원님을 하셨고 또 우리 국립대학교에서 많은 후배들을 후계 세대를 양성을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제작을 하셨고 또 시인으로서 또 수필가로서 또 문예 창작 활동도 하셨고
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흥과 봉사활동의 몸에 밴 정말 여성 지도자이시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금정래 회장님께서 오늘 방송 종합방송의 회장을 취임한 것은 바로 화성을 사랑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바로 이 화성에서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향유한 도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화성의 역사가 방송을 통해 나오고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화성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바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발전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금정래 회장님께 이렇게 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